관절염 관리를 위해서 파리틴을 챙겨 드시는데 이거는 뭔가요? 네. 이 천심년에서 추출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네. 이 천심년은요, 이 항염증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는 네. 치료제로 쓰일 만큼 이 검증된 원료입니다. 이 천심년이 이제 염증 완화에 도움을 주는 이유는요, 이 관절염 환자를 괴롭히는 염증 유발 물질인 NF-카파B를 이제 감소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야, NF-카파B 네. 처음 들어보는 단어인데 이게 또 뭐기에 관절염 환자들을 괴롭힌다는 건지 정확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통증을 유발한다. 이겁니다. 통증 유발. 통증 유발. 네. 이게 네. 뭔 얘기죠? 네. NF-카파B 이것이 그 염증 유발 물질인데요. 이게 활성화되면 활성화될수록 우리 몸의 관절의 염증이 심해지면서 심각한 통증이 유발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염증이 무릎에서만 끝나면 좋은데 네.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우리 사람 몸속에는 관절이 다 합치면 약 230개 정도 존재하는데요. 엄청 많구나. 관절염에 의해서 생긴 이 염증 물질이 전신에 있는 관절을 다 공격하면서 네. 손, 또 발, 네. 또 엉덩이 관절까지 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니, 강애리자 씨를 보니까 여지원 선생님 말씀에 너무 공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지금. 네, 그렇습니다. 저도 무릎이 처음에는 빨갛게 변하고 붓고 나중엔 네. 팔꿈치, 손목, 뭐 손가락으로 퍼지면서 돌아가면서 아프더라고요. 네. 류마티즘이 심했던 30대 때는 어쩔 때는 밥도 못 먹고 왜냐면 이게 숟가락 이렇게 들면 아파요. 아파요? 숟가락은 또 겨우겨우 들어도 젓가락질이 안 되니까 이렇게 그냥 포크로 이렇게 먹고 손가락에 달달달달 떨릴 정도로 힘들었었어요. 예, 이게 다 염증 때문이었네요. 네. 이 염증이 관절염 환자들을 괴롭히는지 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연골 분해. 연골도 분해한다고요? 네, NF-카파비가 단백질 분해 효소를 활성화시키거든요. 근데 우리의 연골은 단백질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염증 유발 물질이 활성화될수록 연골의 크기가 감소하며 관절염을 가속화시키는 거죠. 네. 관절염 관리를 위해서는 염증 관리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이 파렉틴이 항염 기능을 하는 천심년에서 추출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그 파렉틴도 염증 관리에 도움을 줄까요? 네, 그럼요. 실제로 퇴행성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파렉틴을 섭취시켰더니 통증과 뻣뻣함, 운동 수행 능력이 1주 후부터 완화되기 시작해서 네. 12주 후에는 관절 건강 지표인 웜액 수치가 32.7%나 개선됐다고 합니다. 32.7. 와. 퍼센테이지가 어마어마하네. 그러니까. 예, 예. 네. 이 파렉틴이 네. 어떻게 염증을 관리해 줬기에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건지 네. 실험을 통해서 친절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비커를요, 우리가 관절염 환자의 관절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안에 관절의 염증이 이렇게 가득 찬 게 보이죠? 염증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저렇게 아프 있으니까 네. 움직일 때마다 아프지. 너무 아프지. 얼마나 아프겠어. 네. 네. 내 무릎이 다 아프지. 자, 여기에 파렉틴을 네. 섭취하고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네.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파렉틴이 들어갑니다. 파렉틴. 그러면... 잠깐만. 없어진 거. 염증이 없어졌는데요? 네. 염증이 사라졌어요. 오야. 자, 이렇게 염증이 줄어들면 강혜리자 씨를 괴롭혔던 류마티스 관절염을 개선하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실제로 예. 60명의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게 14주간 네. 이 파렉틴을 섭취시킨 결과요. 네. 이 류마티스 인자 수치와 이 뻣뻣함이 개선됐다고 합니다. 오, 대단하다.